무속은 단순 미신이고 무당은 다 가짜인 것일까요? 아니면 답답한 현재와 불안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영검한 무당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당 인구 20만 명 시대. 제작진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영검한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연 영검한 무당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영검한 6인의 무당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음 무당은 순서대로 들어가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100분이 만약에 전설을 보러 오시잖아요. 그럼 100분이 다 이렇게 100% 다 맞진 않아요. 근데 나랑 좀 사대가 좀 잘 맞으신 분들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까지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이번엔 경기도 성남에서 발견한 영검한 무당.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정말 이분 사주를 내니까 뭐 하늘로 돌아갔다. 자기를 당신은 이런 곳으로 돌아갔다. 죽은 사람의 사주를 맞춘 데다가 눈물까지 보인 성남 나원암. 그냥 되게 이쁘신 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실은 제가 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또 일반 점사분은 무고 말고 또 다른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용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기 전부터 안녕하세요.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나원암. 과연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삼녀가 안녕을 써서 점사를 보기도 하지만 특히 저는 구경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가 많이 감흥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신부적이 좀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적 방침을 좀 할 수 있게끔 내려드리거든요. 앞에 점사 보셨는데 어떻게 긴장이 풀리시나요? 제가 더 긴장스러운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다른 점사를 좀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좀 갖춰야 되니까요. 네. 남들은 아홉수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홉을 잘 넘기고 나서 내 나이 50이 됐었을 적에 장사를 했었을 경우, 자영업을 했었을 경우 금전으로 들어올 일이 있다 그래. 제가 반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세요. 사실은 그럼 올해가 하세요. 좋아요? 하세요. 네, 올해 하세요. 내년보다 올해가 이게 앞으로 상징이라는 보나, 말이 있어. 아니 그런 거는 아까 그러니까 제가 깔아놨잖아. 나한테 조금 그게 삼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복삼재도 있어요. 다 흉삼재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엄마가 우리 밤업소나 이런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왜냐면 사주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아마 몇 년 후에 저한테 오실걸? 점사가 잘 됐는데요? 어떤데요?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까 제가 복숭아꽃, 복사꽃 얘기했잖아요. 복숭아꽃 자체거든. 세 사람이 들어왔나요? 작년에? 후년에? 작년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야 옛날 어른분들은 또 빨랑 어떠한 자손이 됐던 후손이 됐던 그 낙이 그거거든.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낙이 그냥 빨리 어떻게 그 애기에 뭐 애기가 됐던 자손이 됐던 그 얘기만 어떻게 좀 해주고 거기에다 정신을 좀 팔렸으면 좋겠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분들은 생각 별로 없거든요. 나만 그렇죠. 이분들은 별로 생각 없어요.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이 더 낫거든. 그때 들어오는 게 더 낫다 그래. 괜히 그 자손 억지로 나와서 나이가 많은데 그때가 되겠어요? 왜 언니는 왜? 돼요? 지금 이 왜냐면 아빠 나이는 40, 40대 후반 중반으로 들지만 엄마 나이가 그래도 40대 중반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 내가 지금 그리고 자손 무자손으로 안 나오거든. 있긴 있어요. 어, 무자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안 나 나오지 않으면 어. 저한테 한번 나보세요. 점사가 끝나고 사례자들에게 줄 부적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나원암. 하나하나 꼼꼼하게 신경 써서 부적을 내리는 나원암. 숨을 죽인 채 나원암의 손끝에 집중하는 세 명의 사례자. 어떻게 흡족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마음을 꼭 깨뜨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흡족합니다. 제가 뭐 전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을 많이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혀 얘기를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사실 아직 결혼 안 한 상황인데 주위에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어, 새로 이렇게 좀 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연애관에 대해서 아까 같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많이 늦기는 하신데 아, 49에서 50 이 정도쯤에 귀인이 되고 진짜 옆에서 있게끔 하시는 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결혼은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은 전혀 생각은 없고 결혼에 대해서 크게 뭐 그런 게 없어서 더 그런 건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좀 괜찮은 친구가 생길지 안 생길지 그런 거는 너무 궁금하고 생겨요. 그리고 뭐 호감 가시는 분도 옆에 많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분. 그러니까 언니아를 좋게 생각하고 되게 어 대시해 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대시해 볼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언니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되게 이쁘게 보시는 분이 되게 네. 많거든요. 추가로 본 개인 점사까지 마친 뒤 다시 모인 6인의 무당들. 테스트 받으시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주변 분들한테도 고생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려주신 시간 주셨고. 점사 방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6인의 무당 모두 사례자들을 만족시키며 점사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아, 우리 특출한 무당이라고. 그 분들이 만족스러운 것보다 일단 제가 만족스러워요. 사람들의 고민을 달래준 무당들이 한 많은 영가들 또한 달래줄 수 있을까? 제작진은 6명의 무당들과 영가들의 만남을 추진했다. 산에 이렇게 영가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들이 많겠죠. 그리고 음산하고 음기가 차져 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뭐 암으로 돌아가신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 객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어간다든지 그리고 이터전으로 이 산천으로 들어와서 자결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저쪽에서 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저 나무에서 자결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분은 그러면 그때 전쟁 때 하신 거예요? 전쟁이 지나고 나서 좀 더 복장이 전쟁 전인 것 같은데 근데 복장이 좀 일제시대 같은 느낌? 복장이 틀려요. 근데 여자 무당들 아기를 한 명 데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태증으로 보면 많이 몸이 엄청 무거운데 그리고 이만한 여자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이만한 여자아이를 그냥 이제 막 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안 실려져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그래도 그냥 오늘 어떻게든 회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접신을 하는 거죠. 나원함에 접신조차 거부할 정도로 겁에 질린 영가. 그런데 그때 대화 가능하세요?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말 거는 게? 몸을 감지로 막 베낀 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많이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지를 못할 정도로 되게 많이 오래됐거든요.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두렵고 그 남자의 그런 양기가 느껴지면 너무 눈치되고 여자로서 너무 스트레스러운 그런 것들이 꼬마미한테 애기한테 애기가 4살? 남자아닌데 4살 된다. 그래서 눈 너무 지쳐서 말할 기운도 안 나.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색달랐고 그리고 일단 나를 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던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좀 또 한 발자국 한 걸음 또 높은 계단을 또 올랐구나. 이것도 제자로서 좀 이렇게 가는 그런 걸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는 엄연히 초과학적인 현상들이 실존한다. 우리 전통 문화와 함께 이어온 무속 신앙.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해서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잘못된 편견으로 대하기보다는 무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